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그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팩을 선물해드립니다. 패시멀이 깜짝 공짜 휴즈팩 업데이트 나왔다고?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패시멀이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매일 트위터 같은 거 보는데 아무 소식 없단 말이지. 패시멀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한 게 7월 29일이니까 오늘이 정확히 패시멀이 업데이트 안 한 지 2개월이 된 날입니다. 예. 또 3개월 가자. 도대체 이 녀석들 얼마나 대단한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자고. 아니 그나저나 최근에 업데이트한 게 뭔가 나오긴 했어요. 이번에 도감을 들어가 보니까 오마이갓 효조 히포멜론. 여러분 알다시피 히포멜론이 만우절에 나온 공짜 한정패셨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나온 효조 히포멜론 또한 무료 휴즈패실 가능성이 꽤 높게 점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혹시 이번에 히포멜론 뭐 퓨즈 같은 걸로 풀렸나 해서 봤는데 이쪽은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효조 히포멜론은 아직은 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아니 언제 이 녀석이 나오는 걸 싶어 봤더니 어? 여러분 다음 할로윈까지 대략 한 달 정도 남은 거 알고 계시죠? 패시멀이 작년에 할로윈 업데이트를 챙겼단 말이야. 이때가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 날이라 저 솔직히 할로윈 때는 무조건 업데이트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근데 짜잔 하고 히포멜론도 무료 한정패스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휴즈에 비해 히포멜론은 만우절 무료 패스로 엄청 많이 풀린 패시라 솔직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이걸 만약에 장난감 팩 같은 걸 푼다? 그거는 패시멀이 그럴 수도 있겠구만.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찬 로블록스 선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